원래 좋아하고, 그리고 이제 시, 사실 사람들이 시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대중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. 보통 이렇게 20대, 30대 하면 밝고 경쾌한, 발랄한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는데,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두려움, 어두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좀 나이가 좀 든 사람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생기고 그 젊은 그 아픔이 네. 절절히 청춘의 느껴요. 아픔 이런 거를 너무 맞아요. 공감할 수 작가님 먼저 소개해 주세요. 저는 최지인이라고 하고 파주에서 왔고요. 인간의 시가 되게 인기 있었거든요. 아, 인간의 시는 사실 너무 기쁜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. 수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은 그만큼 쉽게 그 작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주누비에브. 아, 네. 네, 맞아요. 주누비에브가 등장하는 시가 두 편이 있잖아요. 네. 이상향 같은 거. 이상향. 약간 신 같은 존재인 거죠. 신 같은 존재. 조사를 일부러 빼신 거죠. 그렇죠. 조사라는 거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거잖아요. 제가 이 시집을 묶었을 때 사람과 사람이 조사 역할을 하는 게 없는 사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문장에서 조사가 없는 게 엄청 불편한 거잖아요.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게 없는 게 엄청 불편한 거거든요, 사실. 불합리한 일이라는 거는 저는 약자의 이야기, 힘없는 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약자의 이야기와 힘없는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글을 써 나가는 동안에 그들의 이야기들을 써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. 슬픈 위로를 전해주려는 시집인 것 같다. 그런 책의 입장은 그런 네네.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했고요. 말하고자 하는 바는 되게 간단하고 능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노동 형태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바뀐 노동 형태에 맞는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작가님의 그 입장에서 진짜 책의 입장에서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. 생활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. 다른 거라서 되게 이런 이렇게 쓸모없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, 사실은. 되게 재밌었고. 그것이 뭔가 책과 예술과 그런 가치? 네. 그런 것 같아요. 시집이라는 어떤 것들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게 참 좋았고. 그리고 이게 좀 짧은 것 같아요. 네. 짧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